샤이니 컬러즈는 100% 스토리의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알에서 막 시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윙그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커뮤니티,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제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고뇌를 담은 그랜드까지 샤이니 컬러즈 콘텐츠, 그랜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 컬러즈 아이돌 그랜드 스토리. 이번 편은 샤니마스 데뷔 도시꽃 아이돌 나가사키에서 온 구수한 그녀 치키오카 코가네입니다. 와, 우지마 뿅! 대턴데! 사이데! 어느 한적한 오후, 드디어 코가네한테도 그랜드 오디션 오퍼가 들어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티카는 인기 속 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엄청 인기 있는 유닛. 인기 유닛 소속답게 코가네는 유닛이나 솔로 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만큼 이번 오퍼를 고민했던 프로듀서. 그래도 그랜드 오디션은 대규모 오디션인 만큼 코가네에게 있어서 상장의 기회라 생각했고 회의를 통해 이번 오디션을 받을지 말지를 상담하려고 했던 것. 코가네는 물론 오퍼를 수락합니다. 오디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코가네는 자신이 아이돌이 되기 전까지의 고군분투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고향인 나가사키에서 도쿄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오디션을 봤던 그 시절, 수많은 오디션과 안티카에 소속된 이후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온 만큼 그랜드 오디션을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코가네, 오디션 결과인가 했지만 사실은 알람 소리였고 아르바이트에 늦지 않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일하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코가네, 오디션 결과가 오지 않아 정장근무할 때 받은 휴식 시간, 휴식을 취하던 중 기다리던 결과 문자가 왔지만 아쉽게 탈락입니다. 침울해하는 것도 잠시, 자신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 태어났으니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며 업무에 복귀합니다. 꿈은 전부 꿈. 사실 이 꿈은 코가네가 아이돌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 어째서 그때 꿈을 꿨는지도 잠시, 프로듀서에게서 온 전화를 보고 황급히 전화를 받습니다. 프로듀서가 전화한 이유는 내일 업무에 대한 이야기. 잠에서 맞깬 것을 눈치챈 프로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애매한 시간에 졸던 걸 깨워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는 코가네. 그리고 잠에서 꾼 꿈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그리우면서도 살짝 무서웠던 꿈에 대해서. 한 사무소에 오디션을 보러 간 코가네. 사무소의 면접관은 코가네의 이력서를 보면서 사투리를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투리 아이돌은 초기에는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 후에 가면 금방 사그라들며 전국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고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면접관, 그리고 어떤 면접이든 날아오는 단골 질문인 어째서 자신들의 사무소에 지원했는지 질문합니다. 코가네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오디션을 봐왔다고 답하자 그럼 굳이 자신들의 사무소에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그대로 코가네를 쏘아붙입니다. 진작에 아이돌을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재능 없이 얼굴만 밀어서 승부하는 아이는 세간에 많아.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수도 없이 많고 모두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왔어. 어깨는 그렇게 무른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코가네에게 불합격 통보를 합니다. 시간은 다시 현실로. 그랜드를 위해 열심히 레슨 중인 코가네. 하지만 마음은 한 곳에 무언가 복잡함이 있는지 레슨에 영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트레이너에게 혼만 납니다. 잠시 휴식을 받은 코가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는 프로듀서. 왠지 평소랑 다른 코가네의 모습. 코가네는 애써 괜찮은 모습을 보이며 연습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다시 레슨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그런 코가네의 모습에 프로듀서는 걱정만 커져갑니다. 오디션 예선 직후 본선을 위해 자유 레슨을 하는 코가네. 하지만 좀처럼 스텝이 되지 않아 결국 발이 꼬이고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면서 본 레슨실의 천장. 천장을 보면서 여태까지 아이돌을 하면서 들어온 3D 손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며 고민에 빠지는 코가네. 그때 들어오는 프로듀서. 근심 가득한 표정에 무슨 일 있나 물어보지만 괜찮다면서 넘기려는 코가네. 하지만 이대로 혼자 안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프로듀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냅니다. 이전 예선 당일 자신은 지금까지 연습한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몇 번이고 실수할 뻔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기색이 없었지만 그건 그저 자신이 안 그런 척하며 넘겼을 뿐, 이런 식으로 속여 넘기기만 해서는 자신이 진짜 성장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 아이돌을 시작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안티카로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코가네로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지금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정답인지 생각만 쌓이고 전혀 모르게 돼버렸다고 합니다. 평소랑 다른 모습의 코가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프로듀서. 과거 코가네의 이력서를 보면서 코가네를 보고 쓴 메모를 말해줍니다. 활기차고 자신만만,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프로듀서에게 있어서 코가네는 처음부터 그런 아이돌이었습니다. 코가네의 매력은 밝고 긍정적이어서 실패해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돌, 유닛의 리더로서 항상 전부 맡겨만 둬라고 말하며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 그런 행동은 스테이지 앞에서든 뒤에서든 한결같으며 그렇기에 어디서든 아이돌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가네는 모두의 마음과 자신의 꿈을 위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듀서는 그런 코가네를 응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응원에 코가네는 완벽하게 변하지 못할 것 같지만 스테이지 위에서라도 더욱 굉장한 아이돌이 될 것이니 자신에게 맡겨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디션에서 떨어진 코가네, 지나가는 까마귀에 마저 유흥당해버려 침울해집니다. 이대로 침울해져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다음 오디션과 단기 알바를 구하려고 인터넷을 보던 중 츠바사 프로듀션의 오디션 공모를 보게 됩니다. 츠바사처럼 쌩하고 날아서 아이돌의 1등이 되고 싶은 코가네,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당일 모든 촬영을 마친 코가네, 다음은 그랜드 본선을 위해 레슨. 프로듀서는 그런 코가네를 위해 레슨장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기분전환 경이지만 그란데의 배경으로 받은 촬영. 그란데에 앞서 침울했던 코가네였지만 오늘은 평소에 밝고 활기찬 코가네였죠. 그런 모습을 보니 이번 촬영을 받기 잘한 것 같다는 프로듀서. 코가네 역시 좋게 촬영을 마친 것을 좋아하며 촬영 공원이 왠지 자신이 처음 츠바사를 알게 된 공원과 비슷하다며 마음속으로 추억에 빠져듭니다. 그런 것도 잠시 레슨을 위해 성장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레슨장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란드 우승 후 사무실 레슨장에 혼자 서 있는 코가네. 그런 코가네를 찾아 들어온 프로듀서. 사실 이곳은 코가네가 처음 츠바사 프로덕션의 오디션을 받던 레슨실이었습니다. 그란드 우승 후에 떨림이 멈추지 않아 돌아온 레슨실. 코가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시작이자 추억이 있는 장소였죠. 18살의 나이로 처음 도쿄에 상경했을 때는 순식간에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침울할 틈도 없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지금은 츠바사의 자랑스러운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이 지금의 코가네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그 경험이 코가네의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거와 지금을 회상하는 것도 잠시 코가네는 프로듀서에게 오디션을 봐달라고 말하며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지망 동기를 물어봐달라는 말에 동기를 묻자 코가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며 지금의 자신은 츠바사 프로덕션의 안티카이 아이돌을 입고 싶으며 프로듀서도 지금의 프로듀서가 좋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츠바사에 들어온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프로듀서에게 자신을 아이돌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런 코가네에게 다시 합격을 준 프로듀서, 츠바사의 아이돌로서 안티카이 리더로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코가네의 그랜드 오디션은 막을 내립니다. 이번 코가네의 그랜드 스토리는 코가네의 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아이돌이 되기 전 수많은 오디션을 봐왔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말이죠. 그랜드 오디션, 이 오디션이라는 단어는 코가네에게 있어서 인연이자 악연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위해 18살의 나이로 나가사키에서 도쿄로 왔지만 1년 동안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져 왔죠. 특출난 재능이 없던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돌이라는 업계는 너무 잔혹했으며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온 끝에 19살의 나이로 츠바사의 아이돌이 되고 최고의 인기 유닛 안티카의 리더가 됩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져 온 그녀에게 있어서 그랜드 오디션이라는 단어는 아이돌이 되기 직전 자신의 과거를 회상시켜주는 하나의 방아쇠였을 것입니다. 그런 과거를 회상하며 그랜드 오디션에서 더욱 높이 올라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코가네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죠. 코가네의 그랜드 스토리는 항상 밝기만 할 것 같은 코가네의 깊은 내면의 모습과 무거운 이야기를 잘 전개한 내용이며 아이돌이 되기 1년 전의 이야기도 잘 보여준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스토리 연출은 그 시절의 고뇌를 지금도 품고 있고 더 나아가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나는 점점 달라질 것이라는 형태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설명한 그랜드 중 두 번째로 잘 만든 스토리가 아닐까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